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천여부살입니다. 양력으로 8월 22일 7월 7석이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네,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날일까요? 네, 7월 7석은 음과 양이 만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음양의 조화가 있는 날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셨을 때 뭔가 조화로움이 있다라는 건 소원이 이루어진다, 성취한다, 그리고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늘에 빌어놓고 하늘문이 열리는 날, 그리고 천신의 명기서기가 내리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성 신앙은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이에요. 칠성님전에 빌어놓고, 이 칠성은 칠원성군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그 천신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명패 하나가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칠원성군. 네. 그때부터 제가 그 이제 칠성 자손들 명다리 복다리 거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끝에 참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뤄지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짠맛, 쓴맛, 단맛 이렇듯 기도에도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든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자길 가고 신구 타고 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기도 맛이 진짜 뭔지를 몰랐었죠. 그냥 하라니까 해야 되나 보다 시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10년이 넘고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그 천신기도 할 때가 제일 가릴 것도 많고 그리고 그 기운 자체가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칠원성군, 예, 이 이제 이 신명의 명패는 하늘의 기운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의 그 뜻을 진짜 하늘 높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날이기에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소원들을 신령님 전에 기도 발언 드리고 또한 천신에 여러분들 그 집집마다 가가오 소원문을 적어서 천신에 열심히 기도 발언을 드린 끝에 각각이 이제 뭐 그 소원을 이루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그 심중에 있는 소원들은 어느 날이 되면 아 선생님 분명히 제 마음대로 제가 먹은 마음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자랑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칠성날 기륭화복. 네, 좋은 일은 더 크게 좋게 해주는 거고 나쁜 일은 애군액살, 네, 다 밀어내고 여러분들 가중팔신의 안위안정을 빌어놓고 또 사람이 돈이 많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면 정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명장수, 명예 관한 것도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위한 기도, 또 부모님 자락을 위한 기도도 다 포함이 되겠고 학업에 관한 기도, 네, 그리고 진급, 사업, 번창, 또한 이제 견우와 직녀를 떠올리면 남녀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손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연점지가 안 된 분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한 자손들이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기도에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남녀화, 부부인연, 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점지가 안 돼서 걱정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기도에 참여하셔도 정말로 좋습니다. 아픈 자손들 위해서도 기도하셔도 괜찮겠죠? 수명장수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사업성불, 직장의 진급성불 또한 다 괜찮고요. 영업성불, 네, 요즘 이제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그 장사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하지만 각각이 다 밥그릇은 따로 있다고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 비는 공덕 끝에 뭔가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무속신앙이라고 해서
제가 무속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무속 신앙만 믿어주세요라는 말씀은 그건 제 욕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부처님을 믿으시는 분들 다 각각이 자기한테 맞는 종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머리 아팠을 때 먹는 약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나한테 더 약발이 잘 받는 약이 있듯 이렇듯 나한테 필요할 때는 종교에 관계없이 잘만 써먹으면 정말로 큰 득이 될 것이다.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 조상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다 하늘의 신, 네, 천신,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천신의 명기는 분명히 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땅에 살아가는 자손들이라고 하면 지신의 기운도 받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 7월 7성 날 여러분들께서 소망하는 일들을 신령님 전에 발언을 하고 7원 성군님께 발언을 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월 동안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 또 지금 현재에 지키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어떤 내가 잘못했던 일들 그런 걸 좀 업장 소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까지도 칠석기도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 가중팔신에 우한질고는 걷어내고 그리고 또한 좋은 일들을 발복을 시켜서 심중에 있는 소원들 하나하나씩 이뤄가시는데 큰 보탬을 드리고 싶어서 7월 칠석 칠석기도도 합동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점을 보시거나 철학관 가셨을 때 시영 따리 걸어주세요. 명 따리 걸어주세요. 복 따리 걸어주세요.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름 석자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절에다가도 인등을 켜놓으시거나 명 따리 이름 석자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칠석기도에 참여를 하시면 그 효과가 두 배, 세 배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내 부모님 말고 다른 시형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극의 사주를 가진 자손이 있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부모님 곁을 떠나서 다른 손에 키워줘야 되고 아니면 뭐 학교를 멀리 보내세요. 아니면 외국 타국에 가서 살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부모자의 상극이 되는 자손이 있고 또 부모자를 합을 시키는 자손이 있고 다 사주팔자는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시형 자손들, 칠성 자손들, 칠성 줄이 세다, 조상님 전에 많이 빌고 살아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꼭 칠석기도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무한테나 뭐 이름 올려놓고 이렇게 빌어도 탈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비는 공덕 끝에 탈이 생긴다라는 건 그건 이제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차고 비는 끝에는 여러분들께 덕이 생기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이렇게 빌어놓으면 그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치고 나갈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제 약 먹고 났을 때도 명현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그렇듯 뭔가 이제 빠져나갈 때 그런 잠시 잠깐의 그런 효과가 있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효과가 크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집에서 본인들이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빌지 못하는 걸 무속인 선생님들이 동서 사방 팔방 네 그리고 팔도명상 사해바다 다니면서 열심히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고 촛불 발언 드리고 열심히 빌고 사는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발언하고 빈다는 게 어느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 자신 돌보는 건 진짜 지쳐져 있더라고요. 어제 여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젊었을 때 선생님 더 챙기시고 선생님 건강도 잘 돌보시라고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마음이 좀 되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무속인이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무속인 길을 안 갔다라고 하면
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예, 저는 알죠. 네, 물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도 물론 가지고 있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또 감사함. 네. 하지만 지금 벌써 이 나이에 하도 절을 해서 무릎이 시리고요. 네, 진짜. 네. 그리고 이 직업병이에요. 이게 방울부채를 너무 흔들었더니 오른쪽 팔이 아프고, 네.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께 푸념을 하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네. 이렇듯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네.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요즘 그래도 날씨 덥다고 걱정해주시고, 또비 피해 없냐고 걱정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먼저 걱정해드리고 일일이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나마 안부를 전하게 돼서 죄송해요. 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칠석기도, 이제 칠석기도를 또 시작하기 전에 접수를 미리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접수해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칠석기도, 백중기도를 위해서 7월 26, 27, 강원도 대관령 국사선원과 사근진 용궁에 기도를 떠납니다. 이렇게 신령님전에 먼저 앞을 서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행사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천신의 문을 열고, 사해바다 용왕님전에서도 문을 열고, 또 대천항문, 소천항문 문 열고, 그리고 사천항문 활짝 열어서, 이제 신청하신 여러분들,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집집마다 가가오, 다 가중팔신이 편안해야 명화당 처녀보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신령님전에 기도 발언하고 올 거고, 또 접수해주시는 순서대로 법당에서 기도 발언 드릴 거고, 계룡산에서 그 신대문사 구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거니까 그 도당에서도 목지어서 계속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거저는 없습니다, 진짜. 비는 공덕 끝에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한 덕을 많이 많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중에 있는 소원들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몸수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각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금전으로도 소원 이루고, 매매로도 소원 이루고, 자손으로도 대기라고, 가중팔씨 편안하고, 그리고 신의 광풍바람도 막아달라, 네, 칠성바람도 막아달라, 여러 가지 소원들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신령님전에 발언해드리겠습니다. 칠석기도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명화당 처녀보살이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울퉁불퉁 험난한 길이 아니라 평지걸음이 되도록 항상 늘 신령님전에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각 지역마다 비가 와서 침수 피해 여러 가지 뭐비 피해가 많은데,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전에 더 이상 비 피해 없도록 잘 돌봐달라고 기도 발언 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장마도 시작이 돼서 날씨가 습하고 또 정말 더운 여름이 이제, 여름이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 덥습니다. 막, 예. 문 열고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숨이 칵칵 막히네요. 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 7월 칠석. 7월 칠석 1년에 한번 있는 하늘에 이제 문이 열리는 날이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뭐냐? 7월 칠석이라고 하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그죠? 1년에 한번 까치와 까마귀가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오작교죠. 예, 머리를 밟고 서로 이제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인데, 이게 전설이 전해 내려오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거의 알고 있으신 부분일 거예요. 이런 날에 우리 이제 인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네는 이제 칠성님전에 소원하는 바 열심히 빌어보고, 또 심중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이제 빌어놓고 보면 그에 대한 결과론적으로는 비는 끝에는 본인네들의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게 통한다고 하면 신령님전에서는 그걸 몰라라 하실 분들은 없습니다.
단 진심이 통하고 그만큼 이제 정성이 통한다면 예, 그 결과가 있겠죠. 네, 이 칠석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땅에서 살고 있죠. 근데 하늘의 기운은 내가 끌어다 쓸 수 없어. 그 문이 열려야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인간의 뭔가 그 기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드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이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 칠석에 소원을 빌면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 이룰 거 두 개 이룰 수도 있고, 여태껏 못 이뤘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는 이런 칠석에 우리의 이제 바람과 소원을 가득가득 담아서 빌어보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칠성 신앙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이제 천재지변, 그죠?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 힘들다고 지쳐만 계실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인간이 노력할 건 노력을 하시고, 또 비는 공덕 끝에 뭔가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일단은 명도 있어줘야 되고, 또 돈이 암만 뭐 있으면 또 뭐 할 거예요. 명이 길어야지.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것도 원이 되고 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는 동안 건강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길흉화복 그리고 수명과 관련된 것을 관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성님은 수명을 연장해주고 재물을 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교에서도 7월 칠성은 되게 중요시하는 날이죠. 뭐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치성광열의 일광열의 그리고 월광열의 이런 상존불과 7열의와 같은 칠성신을 주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절에 가면 그리고 칠성은 칠원성군의 줄임말입니다. 예. 자, 칠원성군은 되게 절에 가면 사진으로 이렇게 다 모셔놓은 게 많아요. 아, 이게 뭘까라고 이제 모르고도 그냥 뭐 무조건 다 가면 이제 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이제 무속인들이 가는 기도터 같은데 가시면 또 이렇게 모자, 이렇게 네모나게 된 모자를 쓰고 계신 분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 이렇게 탱화가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거랑 알고 또 하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칠성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자,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장애와 재난을 막아주고, 또 업장 소멸. 네, 인간으로 태어난 게 업이 많아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장 소멸, 그리고 또 원하는 바, 구하는 바를 얻게 해주고, 자, 그리고 100가지 장애를 없애주며, 여기서 이제 장애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에 갈고 치고 막히는 관세를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덕을 두루두루 갖추게 해준다. 내가 복덕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어떠한 일에 있어서 따라주는 결과도 생기고 돈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관여되어 있겠죠. 그리고 수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급이나 사업번창 기도 발언을 드리시면 되고요. 자, 남녀화합, 혼인 관장에서 네,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결혼 못 하시고 계신 분들, 이렇게 아니면 또 이성 관련해서 남녀화합을 원하시는 분들 기도 발언 드리시면 되고, 또 부부인연, 네, 백년회로, 우리가 청사처럼 불박해서 결혼을 하고 한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백년회로 할 수 있게끔, 네, 끝까지 삶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부화합, 백년회로, 가족화합, 이런 성불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 드리시면 되고요. 또 자손점지, 네,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어서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칠성님 전에 빌으셔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병상에 지금 누워 계신데 쾌유를 바라시거나 그리고 또 약발을 잘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계시더라도 더 큰 탈 없이 요 상태로만 잘 유지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병 관련해서 수명에 관련한 부분에 의해서 기도를 이제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천명 기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자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뭐 귀인 발복이죠. 직장에서도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기도 발언 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집에 가셨을 때 시영자손 걸어주세요. 칠성자손이네요. 명다리 복다리 걸어주세요. 이렇게 얘기 들으셨던 분들, 명화당 처녀보살이랑 이미 인연이 돼서 명다리 복다리 걸어놓은 자손들, 이 자손들도 7월 칠성 행사에 합동제로 참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칠성자손들은 특히나 이렇게 칠성날 공을 들여주고 신령님 전에 빌어주면 공덕이 두 배 세 배 더 간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아픈 자손들. 자, 여기서 아픈 자는 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겠지만 마음의 고통, 또 그리고 질병, 뭐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또 사주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주에 병이 들은 자손들, 이런 자손들도 칠성 기도를 함께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4년도에 풍수군으로 가게 되면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정신적인 병, 우울증, 이런 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더 좋을 거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손을 써서 치유를 해주시면, 더 큰 일 벌이지 않게, 미리미리 손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이제 고통을 겪지 않아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학업성취 원하시는 분들도 칠석기도를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험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자격증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또 출세를 원하시는 분들, 자손으로 창성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아깝게 떨어진다거나 1차에서 붙고 2차에서 떨어진다거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빨리 마음 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왜 방황을 할까요? 이런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칠석기도 참석하셔도 되고,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여기서 자 부동산 취득이란 건, 내가 여태껏 나이를 먹고 내 집장만 하나 못 해놨어요. 예전에 집은 있었는데 다 날려먹고 이제 다시 집을 또 장만하고 싶은데 금전에 여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이분들 또한 내 집장만 기도 발언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듯 칠성님 전에 기도를 올리시면 영업문에 사업문에 또 장사문, 매매문도 열 수가 있고요. 자, 매매는 부동산, 이제 매매, 임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요즘 경기가 어렵고 시국이 이렇다 보니 금리는 자꾸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매매가 지금 다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네, 이렇듯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무조건 다 안 나가요, 이거는 아니니까, 매매가 시급하거나 어떤 물건을 임대를 하거나 팔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문서를 새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매매문을 여시고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학원문도 열어놓고 취업문도 열어놓고 또 합격문도 열어놓고 명예명줄 이어놓고 복예복줄 이어놓고 또 몸 아프신 분들은 천명기도 올려놓고 자손점지도 해놓고 부부인연, 부부화합, 백년해로, 그리고 또 혼인성사, 인연점지 뭐 아주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칠성님 전에서 칠원성군님 합의 받고 하실 일이 많다 하시니 여러분들께서 각자 집집마다 가가오 소원성취 하시는 바 틀리겠지만, 저희가 7월 칠성날 각 가정에 근심 걱정은 받아들어서 또 신령님 전에 이런 근심이 있으니 걱정이 있으니 이거 해결해 주십사, 또 기도 발언 드리고 또 소원을 나누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이제 열리는 날에 정성 발언 드리면서 소원을 꼭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7월 7석, 양력으로는 8월 4일입니다.
계룡산 성불암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목지여서 합동제를 진행을 할 때는 명화당 처녀부사는 그 이제 전부터 이 당일날만 어떤 기도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접수를 해주는 순서에 의해서 삼산을 먼저 돌면서 팔도명산 신령님 기운을 받아서 양어깨 받아서 이제 저도 빽이 생기는 거죠. 왜? 여러분들께 성부를 빨리 하루 빨리 더 전해드리고자 이제 기도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7월 출서 불공을 참석을 하신다라고 하면 각 가정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고 또 새로운 기운이 발복이 돼서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특별한 날이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정말 기도 드리면서 또 원하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하루하루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또 신령님이 삼위일체가 돼서 한 마음이 된다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이 칠석의 기도에 큰 힘을 팍팍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는 명화당 처녀보살 전화번호 아시죠? 거기 문자로 접수하셔도 되고 전화로도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는 이 길에 모두 다 꽃길이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들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음력 7월에는 합동제가 두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칠석과 백중인데요. 오늘은 7월 칠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월 칠석은 1년에 한 번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영상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접해했던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뭘 도와주냐가 궁금하실 텐데 만중생 이제 보살펴도 주시고 소원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이제 좋은 기운을 충족을 시켜 주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데 한 걸음 더 앞서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속 신앙에서도 정말 크나큰 행사입니다. 예, 뭐 무속에서 얘기하는 명절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칠석이라고 하면 견우와 직녀가 이제 만나는 날 이렇게는 알고 계시죠. 네, 이 칠석날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칠성날은 누구의 구분을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참여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칠성님이 장관하는 일이 수명에 관한 것도 있지만 명주고 복주고 명은 수명, 예. 사람이 타고난 명이 있겠지만 이 명을 우리가 빌어서도 명의 명주를 이어놓는다 소리도 하거든요. 그래서 몸수 건강에 관련된 분들, 지금 이제 뭐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에 걱정, 의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질병이란 정신적인 병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보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약을 먹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물론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이제 7월 칠성 날 칠성님 전에서 자손들 위해서 명이어 주시고 복이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 참석을 하셔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 인간으로 고충을 겪어서 마음의 상처를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인간의 풍파로 인해서 상처를 겪고 계신 분들 또한 이런 칠성날 기도 발언을 드리고 나시면 분명히 인간의 풍파로 인한 상처를
지우개로 지운 듯이 없애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생길 거예요. 네. 그리고 남녀 화합, 그리고 부부 인연을 맺고 살더라도 우리가 부부지간에 이별의 공방살이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의 화합, 결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더라도 그 인연을 맺고 살 적에 백년해로 하고 사느냐, 정말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근데 뭐 한 번도 안 싸우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우리가 싸워서 더 돈독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듯 부부의 이제 화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자손 때문에 근심 걱정, 이건 아마 둘이 이제 부부가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어, 병원 가면. 근데 자손이 점지가 안 되네. 이건 삼신 할머니 전에 빌어놓고 칠성님 전에 빌어놓고 넘어가셔야 삼신문이 열리고 자손도 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석기도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진급, 뭐 사업에는 금전적인 투자 목적을 가진 분들, 아니면 사업 확장 이런 걸 이제 다 사업 번창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귀인이 발복이 되어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안정이 되고 진급문이 활짝 열려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따르는 중생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지. 그리고 칠성 자손들, 어디 전보러 가거나 절에 가셔가지고 아, 이 자손은 명다리 걸어줘야 돼, 시형 자손 삼아줘야 돼, 이럴 때 빌어줘야 돼, 이런 소리를 들어 자손이 있으시다면 이 자손들을 위해서 칠성날 칠석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 시험 준비,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문 열어놓고 취업문 열어놓고 합격문도 열어놓고 해서 소원 성취 이루고자 기도 발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장만을 위해서 몇 수십 년간 노력하신 분들, 이런 분들 또한 이 칠석기도를 참여를 하시면 부동산 취득, 내 집 장만 하는데 한 걸음 더 빨리 가실 수 있게끔 길 열어드리고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 타고난 명은 있어도 우리가 살다가 내가 죽는 날까지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발언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자, 마음 안정, 재수 성불, 소원 성취, 여러 가지 이제 소원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생년월일 사주를 보내주시면 본인네들께서 원하시는 소원도 있겠지만, 함씨 제자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도 발언 들었을 때 이 집안은 뭐가 더 채워져야 되고 이 자손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기도문을 정리정돈을 할 거고요. 이 7월 칠성날 각 가정에 근심 걱정거리는 다 날려버리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소원 성취하는데 명화당 처녀보살이 칠성님 전에 공드리고 기도 발언 드리고 삼천지님 유천전한 신령님 전에 합심 받아서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소원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7월 칠석 개인으로 하시는 거 아니고 합동자로 준비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금액도 솔직히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의 공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날 하루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치성은 하루로 진행을 하지만 인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축원문 법당에서 내리지 않고 77일 기도 드린다는 거 약속 드리겠습니다. 허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조차도 못하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소원 소원 하나하나 다 모아서 신령님 전에 진심을 다해서 빌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소원 이루는데 시급하고 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루시도록 열심히 빌어보겠습니다. 자, 7월 칠성날 이 좋은 자리, 좋은 기회에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모두 손에 손길 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좋자고 잘 살자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